자,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되나? 프레임 재확인 효과? 이런 효과에 대해서라고 해야 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한국에서 예를 들면 중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보고 뭔가 안 좋은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을 봤는데 뭐 청년 둘이 아니 청년 셋이서 벽에다가 화장실 옆에 있는데 화장실 안 기다리고 벽에다가 막 오줌을 싸고 있었다. 그래서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라고 썼어요. 이거를 이제 프레임의 재확인 효과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중국으로 간 사람은 물론 이걸 봤을 때 자주 못 보니까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이게 뭐지? 깜짝 놀라는 그런 충격을 받고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수다를 떨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봤는데 그냥 본 거와 말하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뭔가 유식한 단어 섞어서 문화 충격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뭐가 있지? 문화 차이. 그러니까 문화 충격 말하자면 문화 차이고. 아, 얘가 왜 이러지 자꾸만? 차이. 라고 하거나, 하여튼 등등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문화 차이. 그래 가가지고 이제 친구는 대기하는 거야. 야, 내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문화가 달러. 거기서는 그냥 막 화장실에다가 오줌을 누더라.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중국인들은 더럽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강화해주는 효과를 낳게 되죠. 근데 이게 과연 문화적 차이일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다들 그렇게 한다는. 근데 그런 답변은 화장실은 왜 존재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가정. 또한 가지 계급 차이일 수도 있죠. 중산층 애들은 안 그런데 보산 애들은 그런다든지, 또 다른 가능성.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딱 깨끗한 동네면은 안 그런데 분위기가 좀, 아이, 좀 더럽네?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긴장을 놓고 그냥 아무 데서나 일을 본다든지, 또는 예외적인 상황. 예외적인 상황은 보통은 이 사람 여기에 이제 그 용문 보고 있던 사람들이 평소에는 절대 안 하는데 근데 이때는 너무 급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화장실 문이 다 닫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는 상황. 그리고 사실 중간에는 한 사람만 소연을 보고 있었고 나머지 둘은 옆에서 누가 보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가려주고 있었다 그런 가능성도 가능하죠. 근데 이 중에 어떤 것인지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금방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어봐야 되고, 뭐, 좀 어색한 대화도 하고, 야, 너네들 거기서 왜 소용 뭐냐? 그럼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아는 표현을 적용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내가 이제 모르는 그런 이제 사회로 가서 내가 이제 처음 보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그것들의 이름을 붙일 때는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한국에 이미 이제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프레임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적당히 갖다 붙이면은 그건 바로 인종 그런 차별적인 시선의 강화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생각이고, 이런 효과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존에 존재하던 그런 프레임을 다시 강화시켜서 다시 그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프레임이 알려지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레이블을 재생산하는 그런 이제 악순환 구조가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네요. 제가 아는 형이 있는데 가끔씩 술 마시면은 오줌을 놉니다. 벽에다가, 아니 나무에다가. 근데 가끔씩 맨정신을 할 때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